이른 아침 신사역 앞.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경찰들이 보이는 이유는? 이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많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이럴 때 좀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속에 걸린 한 차량. 선생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0.103, 이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취소하면 뭐 취소하세요? 1년 동안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0.1이요? 꽤 높은 수치잖아요. 아니, 높은 말도 내가 처벌을 받잖아요, 대신에. 대낮에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그래서 아침에도 음주단속을 한다는데요. 잠시 후 음주단속을 펼치던 경찰관들이 한 차량을 향해 뛰어갑니다. 후 보세요, 후. 내선 내리세요. 차 파킹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리세요. 떴습니다. 과연 측정 결과는? 이 수치는 운전면허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동하려고 하셨잖아요, 경찰 차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셨어요? 죄송해요. 네. 아니, 잘못된 걸 아시면서 왜 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무려 0.120. 이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술을 먹고 4시간 지나고. 아, 일단 깨. 음주운전 목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한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혈액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고 있자. 근데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액 체크 오시지 마시고 혈액 체크할 겁니다. 혈액 체크하신다면 빨리 가세요. 혈액 체크팀 불러오세요 그러면. 예? 저 병원 가셔야 돼요. 저 우리 순찰차 타고. 체열 측정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 측정하고 3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열 측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밖에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기 측정값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무려 3명이 단속되었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음주 단속. 순순히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길게 쭉 모으시면 됩니다. 주머니 거부합니다. 그럼 아니요. 거부하신다고요? 거부할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3회 거부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2차 측정하겠습니다. 아,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2차 측정 거부. 최대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아, 그 행원수상 하시겠다. 네, 네. 네. 두 번 거부한 끝에 드디어 측정에 응한 운전자. 과연 결과는? 아슬아슬하게 훈방 수치. 훈방 수치이기 때문에 대리기사 불러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 수치면은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기가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좀 느낀 게 있어요. 아, 네. 위험하네요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해가 뜬 후에도 이어지는 단속. 네. 다시 한 번요. 이상 탐지. 당당히 측정에 응했던 운전자. 자세한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훈방 수치. 어제 저녁에 소맥으로 몇 잔? 한 12시 전에 먹었어요. 저녁에 먹더라도 아침.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과음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날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알코올이 덜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